저희가 3D 프린팅 제품을 시도했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3D 프린팅 제품이고요. 요거는 핸드메이드 제품입니다. 겉보기에는 사실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용자 입장과 제작자 입장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기술적인 거, 뭐 소재의 뭐 어떤 장단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은 사용자가 편하게 쓰고 오래 쓰고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희가 뭔가를 만들다 보면 싸게 많이 만드는 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구강에 사용하는 제품은 이 많이 만든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한 사람당 하나밖에 안 만드니까 그거를 많이 만들어서 뭐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할수 있는 이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 치과계에도 3D 프린팅으로 뭔가 만드는 게 상당히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틀니도 3D 프린팅으로 만들고요. 이 교정 장치도 3D 프린팅으로 만들고요. 이 스프린트라고 하는 그런 그 턱관절 교정기 뭐 이런 것도 3D 프린팅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치과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전부터 이 3D 프린팅을 이 바이오가드에 적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해왔었는데요. 결국은 아직은 안 되겠다. 많은 비용 투자, 시간 투자 많이 했는데 결론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 소재 자체가 그냥 안정적으로 씹을 때 쓰거나 하는 그거에는 이제 뭐 그만큼 진화 발전을 해왔는데, 이 바이오가드는 서로 간에 윗턱 아래턱의 힘을 견뎌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한겹한겹 계속 쌓아나가는 이 적층 방식의 이 제작 과정으로는 이 턱의 힘을 못 견디더라고요. 저희가 수많은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몇달 쓰고는 다 뒤틀리거나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장치 가지고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쓰는데 몇달 만에 변형이 되는 제품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재가 약하다 보니까 이 안에 이것처럼 이렇게 안에 와이어를 넣어서 보강해 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부들을 적용해야 될 수가 있는데, 이 3D 프린팅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쫙원 상태가 뽑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3D 프린팅으로 디자인하는 게더 어려워요. 차라리 손으로 잽싸게 그 사람에 맞춰서 탁탁탁탁 해버리는 게 훨씬 편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더잘 맞게 쓸 수가 있거든요. 3D 프린팅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 모디파이, 그러니까 변형하거나 그런 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이거를 한번 내구성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왼쪽은 3D 프린팅으로 뽑아낸 제품이고 오른쪽은 핸드메이드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른쪽 이 핸드메이드 제품이 좀더 탄성이 짱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똑같은 힘을 한번
쭉 눌러보겠습니다. 안 부러지죠. 아무리 세게 돌려도 버팁니다. 그 티타늄이나 메탈 같은 것도 3D 프린팅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제품을 메탈로 만들기에는 좀 문제기도 하고 워낙 고가죠. 그러면 그 만약에 티타늄으로 요거를 한번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거 제품값이 한 5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 되면은 사실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처럼 3D 프린팅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되게 첨단 기술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실질적 내면으로 보면 우리 업계에서 보면 미완성 기술이다, 미완성 소재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힘을 써야 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렵겠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수년간의 도전의 결론입니다.